상자를 이제 돌리면 이렇게 잘 벗겨져요. 얼린 복숭아거든요. 복숭아를 많이 사서 그 냉동실에 얼렸다가 이렇게 먹고 싶을 때, 주스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전자레인지 5분 돌려서 이렇게 거품을 벗겨서 갈아서 드시면 되거든요. 얼려놓으면 색깔이 이렇게 살짝 변하는데 먹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. 저희 밭에서 복숭아를 딴 건데 많아가지고 냉동실에 얼렸어요. 복숭아는 놔두면 금방 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얼렸다가 이렇게 주스 먹고 싶을 때 갈아서 드시면 돼요. 애들 어른 다 모두 좋아합니다.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맛있어요.